컴만 1급 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결과를 표시할 위치 A2셀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고요.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가져오실 데이터는 C 드라이브 안에 설치해 놓으셨던, 어, 커마 1급 폴더 안에 스프레드 시트 가시고요. 기출문제 폴더를 선택합니다. 선물, 세트, 판매라는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제품 판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이제 문제에 제시한 순서대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첫번째 제품명 선택하고 더블클릭 두번째 구분 세번째 브랜드 이름 네번째 권장 소비자 가격 제조일자 판매 수량입니다. 어, 제품명 구분 브랜드 이름 권장 소비자 가격 제조일자 수량 어,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을 지정하시는데 조건은 권장 소비자 가격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8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8만원에 해당한 금액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제조 일자 선택하시고요. 2016년 3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2016-030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1일, 그냥 2 0 1 6 0 3 0 1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입력을 다 하셨다면 다음 누릅니다. 정렬 순서에서요. 첫 번째, 문제 봤더니 권장 소비자 가격을 먼저 선택하고 내림 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 차순. 두 번째, 제조 일자 선택하시고요. 오름 차순 합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정렬 순서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시고요. 이제 마침에서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선택하시고요. 네. 결과를 표 형태로 처음에 저희가 어, A2셀을 선택했기 때문에 A2셀에서 깜빡깜빡합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A2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문제 조시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권장 소비자 가격이 8만원 이상인가 제조일자가 요 3월 1일 이후인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데이터가 정렬 순서,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내림차순 같은 금액이 있다면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어, 오름차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이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조건을 입력하셔야 되죠. 조건은 A28세를 선택합니다. 어, 위쪽에 있는 A2부터 우리는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구분이 건강 보조제 또는 홍삼, 홍삼 제품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음, 직접 필드 조건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함수를 사용해서요. A28과 A29 영역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 넓지가 않습니다. 딱두 칸이라면 필드명 조건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28에다가 필드명은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임의로 저는 조건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다음 구분이 건강 보조제 또는 홍상 제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이라는 함수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OR로 열고요. 다음, 건강보조제 제품이, 그러니까 구분에 가서 C3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그 값이 건강보조제입니까? 신표. 다시 한번 C3이 홍삼, 홍삼 제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5월 함수를 통해서 구분의 첫 번째 있는 데이터가 건강 보조제 또는 홍삼 제품인가라고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 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량의 평균을 초과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뭐 이고 이 음, l 다음에 앤드란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구한 수식 뒤에다가 판매 수량이 판매 수량 선택하시고요. 전체 판매량의 평균을 초과한다. 크다. 같다라고 넣지 않습니다. 초과니까 그냥 크다라고 넣으시고요. 에버레지 함수를 통해서요.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는데 h3부터 h26까지. 단, 판매 수량의 평균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버레지 가로 닫고요. nd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니다 이제 조건을 다 작성하셨고요. 문제에서 특정 필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놓지 않으셔도 되고요. 데이터 안쪽에만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시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조건 범위 A28부터 A29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31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복사의 위치 A31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엔드와 어, OR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본 작업 세 번째 이제 고급 아,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다시 2에서 작업하되 위쪽에 있는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하셔서 H26셀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전체 행에다가 서식을 지정할 겁니다. 서식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셔서 수식을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이제 수식을 입력하는데 구분이 건강 보조제이고 이퀄 A N D 가로여시고요 구분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 C3을 선택하되 C3을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달라 C3으로 바꿔줍니다. C3에 있는 데이터가 건강 보조제입니까라는 조건을 작성하고요. 신표 두 번째 판매 수량이 판매 수량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h3을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달러 h3으로 바꿔 주시고 어, 판매 수량이 상위 12% 아니, 상위 12까지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2보다 12까지 1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아, 상위 12까지인. 그거나 같다. 라지. 라지 함수를 입력하셔 가지고요. 라지 함수를 입력하셔서 판매 수량이 있는 h3부터 h26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심표 12번째라고 12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저도 순간 어, 12까지라는 어, 조건이었는데 라지함수를 통해서요, 12번째로 큰 값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이 83이라는 셀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왜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되냐면, 12번째보다 숫자에 구해진 값보다, 어, 첫번째로 큰 값은 12번째 큰 값보다 크겠죠. 그래서 두 번째 큰 값도 열두 번째 값보다 큽니다. 세 번째 값도, 세 번째로 큰 값도 열두 번째 에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크다, 크다, 크겠죠? 네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H3에 있는 데이터가 첫 번째 큰 값부터 열두 번째 큰 값까지 비교해서 크거나 같다면 조건을 지정할 겁니다. 만약에 작거나 같다라고 하게 되면요. 열두 번째 큰 거나, 열두 번째로 크거나 같은 값보다 작은 데이터들만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나 같다라는 어, 부등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엔드에 대한 카로 다 드시고요. 조건 다 입력하셨습니다. 서식을 클릭하셔서 서식은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꼴. 그다음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가셔서 녹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서 건강보조제이고, 건강보조제인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판매수량이 12번째보다 어, 크거나 같다. 12번째 값이 얼만지 한번 구해볼까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h3부터 h16 영역 안에서 12라고 입력하면, 열두번째 크거나 같은 값이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15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할인 판매 금액 거서 갖다 놓으시고요. H3 셀에다가 이제 수식을 작성합니다. 문제에서 음, 건강, 아니, 권장 소비자 가격, 그 다음에 제조 일자, 그 다음에 보정 기간 개월과 표 2, 표 2가 오른쪽에 있나요? 표 2, 오른쪽 할인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2의 할인율을 이용해서 우리는 할인 판매 금액을 계산할 겁니다. 할인 판매 금액은 이 q 소비자 가격 곱하기 가로 열고 1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남은 기간을 구하셔가지고요. Vlookup 함수를 사용하셔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할인율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남은 기간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Vlookup 함수를 먼저 입력하고요. 가로 열고 남은 기간을 구하는 시기도 아래쪽을 참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할인율은 어, 유통기한 빼기, 기존, 기존일, 기준일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H1세를 뺀 값을 30, 나누기 30으로 기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가로 열고, 유통기한이 있는, 그럼 유통기한은 또, 어, 유통기한이, 기한이라는 필드명이 없습니다. 유통기한 또 아래쪽에 문제를 참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조일자에서, 제조일자는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일자에서 보정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함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함수를 전 가로를 Vlookup 다음에다 거서 갖다 놓고 이 e 문제에서 이 e 데이트란 함수가 있습니다.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의 개월수를 나타내는 날짜 1년 번호를 반환합니다. 이 e 데이트 선택하고요. 제조일자에서 24개월이 경과한 날짜 지난 날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이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제조일자에서 24개월 경과한 날짜를 구했습니다. 그 값을 이제 유통기한은 값은 구했고요. 빼기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기준일은 f 빼 기준일 기 여기 있습니다. 제 1셀에 있죠. 제 1셀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누릅니다. 그다음 이거를 30으로 나누는데요. 문제에서 또 주어진 함수가 하나 또 있습니다. 나누게할 함수 VLOOKUP 바로 다음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겠습니다. q u O T, I, E, N, T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나눗셈의 목의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 30으로 나눴을 때몫 목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조금 전에 제조 기준일을 구한 값을 나누게 하는데 심표 3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VLOOKUP에 어, 차 남은 기간을 아주 어렵게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놨습니다. 심표하시고요. 오른쪽에 남은 기간부터 할인율까지 l3부터 m6까지 선택하시고요. f4 절대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남은 기간은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 vlookup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1빼기이라는 가로 닫으시고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배열 소식은 아니니까. 그냥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할인 판매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웠던 게이 남은 기간을 구하는 작업이 어려웠죠? 남은 기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시된 함수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실습을 하시면 제시된 순서들 하나씩 해결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1에서요. 표 1에서 구분 브랜드 이름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표3표 3이 어딨나 아래쪽에 있네요. 표3 영역에다가 구분별 브랜드 이름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SUMIFS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P3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n i c a l SUMIFS. s u m i f 라는 함수는 if 조건에 만족한 sum 합계를 구하는데 s가 붙어 있으니까 조건이 여러 개란 얘기죠. 첫 번째 sum range 실제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십니까? 판매 수량에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판매 수량 이 있는 범위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어, 브랜드명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구분명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 구분부터 할까요? 구분에서 찾을 영역의 위치는 C3부터 C26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절대 참조.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구분 A30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할 때, 아래로 복사할 땐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하면 B열로 바뀌겠죠? 그래서 A열에 있습니다. F4 누르면 절대창조. 다시 누르면 행을 고정하고, 다시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창조. 심표. 브랜드명이 있는 b 2 9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브랜드명이 바뀔 거니까. 하지만 아래로 복사하면 29행이 아니라 30행으로 바뀌니까 29행만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F4 누르면 절대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29행만을 고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 s 이 m f s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표 1을 이용해서요. 표 4에다가 표 4에다가 H30부터 I34 영역에다가 구분별 제, 최다 판매 제품명과 판매 수량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과 판매 수량입니다. 먼저 음, 문제에서 인덱스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콜 인덱스 인덱스의 첫 번째 찾아올 값의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제품명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라고 제품명이 있는 위치. B3부터 B26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열의 위치는 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범위를 A3부터 뭐 I26까지 선택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적, 제품명을 가져올 때는 범위 정한 영역 안에서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2라고 열의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B열만 선택하면 열을 생략할 수 있고요. A부터 선택하셨다면 나중에 열의 위치는 두 번째입니다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수식을 구한 다음에 복사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 제가 참조할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절대참조하시고, 심표그 다음, 음, 열에 위치한 두 번째지만 행의 위치가 먼저잖아요. 인덱스 함수는 범위 다음에 행 열입니다.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통해 가지고 위치 값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다 판매 최대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맥스 함수가 필요하실 건고바로옆니다 맥스에서 구분과 제품명 구분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의 조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구분이 입력된 범위 음, 가로를 한번 묶을까요? 가로 묶어서 구분이 있는 C3부터 C26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G30과 같습니까? 라고 음,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할 때라도 G열에 있습니다. 라고 F4, F4 눌러서 G열만 고정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구분이 건강보조제에 해당한 제품명을 어, 최다 판매, 최다 판매의 제품명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 판매 수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I열에 가서 I3부터 I16에 가서 음, 최대값, 가장 많이 판매된 어, 수량을 찾아야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참조, 바로 닫습니다. 맥스함수를 통해서요. 구분에 가서 건강보조제에 해당한 제품의 판매 수량을 찾아가지고 맥스, 가장 큰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심표. 저희는 어, 건강 보조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숫자를 구해놨습니다. 그게 동일한 위치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구한 맥스를 빼 나머지를 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네, 그 다음 심표. 어, 이 영역 안에서, 조금 전 동일한 조건의 영역 안에서 정확하게 일치한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맥치에 어, 대한 함수 가로 닫고요. 심표 인덱스 함수에서 행을 구하는 과정이 매치와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열의 위치만 아까 알고 있죠? 두 번째니까 2라고 입력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비타민C라고 구해진 값을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구분별 제품명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 수량은 열의 위치만 다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전에 구한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면 똑같이 비타민C잖아요. 우리는 판매 수량은 어디에 있냐. 어, A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에 있습니다. 라고요. 열의 위치만 9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의 위치만 2 e 대신에 으로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컨트롤 l c e n t e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건강 보조제 에 해당한 최다 판매 제품명은 비타민 C고 판매 수량은 30입니다. 비타민 C가 30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세 음, 번째 문제까지 잘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네 번째입니다. 표1의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표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요. 표 5에다가, 음, 일일 섭취 횟수 비율을, 어,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배열 수식이고요. 제품 코드에 세 번째, 네 번째, 제품 코드에 가서 세 번째, 20, 40, 10, 10, 10 이란 값들을 추출해서요. 오른쪽에 있는 표 5에 있는 값들과 일치하는지 그 값을 비교해서 개수를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서를 M30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썸 함수를 통해서요.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다시 한번 가로 열고요. 우리 미드 함수를 통해서요. 위쪽에 있는 제품 코드에서 제품 코드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해당한 두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mid, mid, 가로 열고, 우리 a3부터 a26 영역 안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부터 심표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요. 이 값을 어 지금 현재 작성된 표 5의 10, 20, 30, 40 숫자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곱하기 1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가, 그리고 나서요. 어이 값이 누구와 같습니까? k 30에 있는 10과 같습니까라고 비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배열 수식이잖아요. 어이 조건에 만족하면 출입값이 만족하면 곱하기 조건에 만족하면 1가 곱하겠습니다. 만족하면 출입값이 1이잖아요. 폴스가 0이고요. 그래서 만족하면 1이 나오고, 우리가 그 1의 개수를 세어야 하는데, 그냥 썸함수를 통해서 값만 구하면 문제가 없는데, 배열 수식이라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썸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지만, 배열 수식이라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출입값, 출력값 숫자 1입니다. 볼스값 만족하지 않았을 때 0이 나오죠. 만족할 때 1이 나오면 1 곱하기 1을 해가지고 써함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일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럼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어 100%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왜 미리 서식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심표 스타이라고 눌러주면 10이라는 1 0 개입니다라고 구해줍니다. 네 저희는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비율 그래서 나누기 우선 퍼센트를 제가 심표로 바꿔 놓은 거를 시, 어 시수 한 번만 누르고요 나누기 슬래시 전체 개수로 나누어 가지고 전체 개수로 나눠 가지고 어, 비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체 개수는 다시 a3부터 a26까지 전체 개수를 구해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자 눌러서 절대 참조. 전체 개수 중에서 이 조건에 10에 해당한 데이터가 아까 10건입니다라고 구해 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어 전체 중에서 10개는 42%입니다. 이렇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20개일 때, 30개일 때, 40개일 때 각각의 비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셨고요. 이제 네 번째 함수까지 살펴보셨고,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서 비고를 구하는 거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 fnb고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곤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입력하고 또 하나 판매 수량을 입력받습니다그 다음 두 개의 인수를 받았습니다. 조건은 if 만약에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 그거나 같다 10만원보다 그거나 같다면 된 네. 저희는 FN 비고는 어, 이상이고 조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잠깐 더 수정해야겠네요. n 드또 하나 있습니다. 판매 수량이 판매 수량이 15 이상이면 그거나 같다. 15 그렇다면 된 저희는 fnb고에 와서 표시할 값은 사은 선물 증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else fnb고는 빈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end if로 if구문을 닫습니다. So IF권장 소비자 가격이 10만원 이상이고 판매 수량이 15보다 크거나 같다면 FM비고에다가 사은 선물 증정 그렇지 않으면 공배 IF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NDIF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파일에 가서 우리 닫고 엑셀로 돌아가 눌러봅니다. 커서를 J3에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FN 비고함수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E3의 권장 소비자 가격 판매 수량 I3의 어, 판매 수량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공백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하시면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에만 사은 선물 증정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분석 작업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셔갖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요. 결과는 B3셀부터 표시할 겁니다. 문제에서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했는데요. 물론 B1셀을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피벗탭을 작성하실 때는 데이터의 첫 번째 위치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B3셀로 지정하시면 될것 같아서 B3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S M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이제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스프레드 시트에 가셔서 기출문제 안에 선물, 세트, 판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제품 판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제시한 필드는 구분을 가져오고요. 브랜드 이름, 그 다음 제조 일자, 그 다음 판매 수량을 가져옵니다. 구분, 브랜드 이름, 제조 일자, 판매 수량.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은 따로 피벗 테이블에서 언급이 없다면 다음을 누릅니다. 정렬 순서도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르셔서 우리는 표 형태가 아닌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브랜드 이름을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로 배치하시고요. 그다음 분기. 제조 일자가 있어야 분기를 만들겠죠 제조 일자를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 레이블에 배치합니다. 데이터의 판매 수량을 음, 답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그림을 참조하셔서 배치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피벗테블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으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바, 제조 일자를 가지고 분기별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월별로도 표시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의 그룹이 필요하신데요. 먼저, 음, 제조 일자가 있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 월별로도 그룹을 하고요. 분기별로도 그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월과 분기가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릅니다. 다음은 음, 제조일자를 분기와 월로 그룹 설정하셨고 구분을 그림과 같이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저희는 건강보조제가 첫 번째 있는데 홍삼 제품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H4에 있는 홍삼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동해 가셔서 그 다음 처음으로 홍삼제품 이동을 클릭하면 홍삼제품이 첫번째 건강보조제 순으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고 표시형식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기 위해서요. 피버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디자인 탭에 가시면 우리 레이아웃에 총합계라고 있고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은 t 5부터 H21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다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자를 붙여서, 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실습하셨던 피벗 테이블 그림을 비교하셔고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매크로로 현재 통합 문서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는 기능을 매크로로 기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하기 전에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코드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에다가 통합이라고 입력합니다. 통합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위쪽에 오른쪽에 갔더니 브랜드 이름과 판매 수량만 음,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J2부터 L2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음,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요. 어, 권장 소비자 가격과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있으니까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보통 데이터 통합은 표가 여러 개인데 지금 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표 하나를 전체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범위를 D2부터 브랜드 이름부터 시작해서 판매 수량까지 D2부터 H26까지 선택하시고요. 추가합니다. 다음, 첫 행과 왼쪽 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브랜드 이름, 정관 정보도 시작해서 본장 소비자 가격, 판매 수량의 데이터가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평균 값이 이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매크로 기록 작업을 이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추를 추가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에 가시면 삽입이라고 있고요.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위치는 J10부터 K11입니다. J10부터, J10부터 드래그 하셔서 K11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다음 매크로 지정에 통합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텍스트에다가 "통합 실행"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정말 맞게 실행이 되는지 통합 아까 구한 값을 한번 지워 보시고요. 통합 실행 버튼 누르면 브랜드 이름부터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값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에 이제 첫 번째 차트 수정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첫 번째부터 서식을 지정합니다. 판매 비율의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판매 비율은, 어, 붉은색 계열입니다.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숫자가 작아서 그렇죠. 그렇다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어,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위쪽에 현재 선택, 선택 영역에서 계열 판매 비율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뭔가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시면 되고요. 불편하시면 선택만 된 상태에서 우리 차트 종류 변경을 갑니다. 그 다음,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네 번째 있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시, 이제 조금 표식, 표식 도구가 꺾은 선형의 표식이 보이잖아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계열 옵션에서 보조 쭉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을 통해서 0부터 40%까지, 어,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보조축을 통해서 판매 비율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 문제의 첫 번째 보조축까지 작업하셨고요.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9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9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가지고요. 문제 제시된 차트 제물, 제목 선물 세트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x, Y축의 축 제목에 대해서는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 보조축에 대한 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시면 레이블의 축 제목에 보조세로축 제목에 방향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제목 회전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판매 비율 입력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차트 제목과 축 제목까지 입력하셨습니다. 다음은 판매 수량 계열의 홍삼 제품 판매 수량 계열의 아래쪽에 축 제목은 아, 구분이라고 입력해야 되겠네요. 구분이라고 수정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판매 수량 계열에서, 판매 수량은 막대잖아요. 홍삼 제품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의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음, 세 번째. 어, 작업하셨죠? 그 다음, 네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둥근 모서리,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안쪽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최소값을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40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주단에 오셔서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보조 세로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오셔서요. 최소값을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0.4, 주 단위에 오셔서 0.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작업해 보셨습니다. 하신 다음에요, 여러분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화면과 비교하셔가지고요,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입니다. 프로시저는 세 문항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자신 있는 문제를 제일, 제일 처음에 하십니다. 세개 어, 중에서 나는 세 번째가 쉽다, 세 번째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네. 첫 번째 작업, 비십담 첫번째 작업부터 하시면 돼요. 보통 첫번째 작업이 폼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니까 첫번째 작업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에 가시면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판매 등록이라는 버튼을 편집 상태로 만드시고요. 더블클릭 하셔가고폼 보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죠. 폼의 이름은 건강... 식품 판매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건강식품 판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폼 초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음, 폼이 초기화되면 제 6부터 제16 영역이 우리 폼에서 음, 건강식품 판매 구분 CMB 구분에다가 연결해서 표시할 겁니다. 또 하나 음,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은 보존기간 여기에 LST 보존기간에다가 어, 표시할 거고요. 1일 섭취 횟수에서는 1회, 2회, 3회 무제한에서요. 음, 1회가, 1회라는 거는 OPT 1회라고 되어 있는 게 선택되도록 프로시절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폼을 선택하고 코드보기 가셔서 개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 m b 구분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 r 소스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데이터는 j6부터 j10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또 하나 어, lst 구분 기간에다가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LST 위드 어, 구문을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LST 보조 기간은 additem 12개월 이거를 복사 Ctrl C, Ctrl V 하셔 갖구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이 라고 입력합니다 만약 이 l s t 보정 기간을 딱한 번만 써서 작성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나는 한 번만 쓰겠다라고 하시면 얘를 어, 미드 구문을 이용해서요. 미드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점 애드 아이템만 이용하셔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 구문에 대해서는 미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문제에서 위드를 사용하라고 했다면 꼭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언급이 없다면 아까처럼 그냥 입력하셔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옵션에서요. OPT 이래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값이 true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하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먼저 할게요. 종료를 클릭하면, 우리 CMD 종료를 클릭하면, 폼을 닫히고요. 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닫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현재 시간 음, 타임이라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론도 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두개 작업 문제 처리하셨으니까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셔서 판매 등록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지 구분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보존 기간에 우리 아까 입력 애드 아이템 이용해서 입력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지 일일 섭취 S에서 2대가 어, 선택이 되어 있는지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시간 확인 되고요 폼이 다히는지 확인하시면 우리 프로 시전 문제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 작업을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두 번째 문제죠. 시험 장소에 가셔서 프로시저 문제 때문에 끙끙 알지 마시고요. 쉬운 거 먼저 하세요. 하고 나서 이제 어려운 거는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이 작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어 판매 등록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입력하시고 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겠죠. 그러면 입력한다 하는 거는 음 A2셀을 e 기준으로 작업을 하실 겁니다. a 2셀 e 기준으로 구분은 A열이니까 첫 번째 열, 제품명은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열. 2, 3, 4, 5, 6입니다. 다시 볼까요? 기준은 A2셀이고요. 그다음 열은 A가 1, 2, 3, 4, 5, 6, 7입니다. 그다음 A2셀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입니다. 위쪽 에 연결되지 않은 거한 개. 그러면 어 몇가지하두 개가 되죠? 우리 3으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 1을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연결된 개수가 하나입니다. 하나, 1이죠. 그 다음에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게몇 개였다고요? 하나, 또 새롭게 줄바꿈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 네, 이 1이라는 숫자는, 우리, 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라는 내용을 작성해서 구하실 거고요. 1 더하기 2를 하면 두번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결과기 2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 하실 거고, 열의 개수는 1, 2, 3, 4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은데, 돌아가서 작업을 해볼까요? 비주얼 베이직 하셔서, 위쪽에서요,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등록이네요. 등록했을 때, CMD 등록입니다. 현재 행의 개수를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드실 거고요. range, 기준 셀이 아까 a2 셀이었습니다. a a2 셀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더하기 얼마 한다고요? 2라고요. 1 더하기 1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셀즈 l s i, 1, a열에다가는 cmb 구분해서 입력한 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i, 2에다가는 텍스트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죠. txt 제품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C열에다가는 C열은 샘이라고 열의 위치 바꿔주시고요 TXT 제조일자에서 입력받는 값을 넣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에다가는 판매 가격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다가는 판매 수량을 입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에다가는, 우리 아까 보존 기간, lst, 보존 기간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했는데, 추가적인 작업, 일곱 번째, 일의 섭취량이죠. 이건 if 함수를 이용합니다. If를, if 구문을 입력합니다. OPT 1회를 선, 1회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TRUE라면 TRUE 된 저희는 셀즈 I,7에다가 OPT 1회에서 선택한 캡션 캡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회가 아니라 어, 2에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S if 2를 선택하셨다면 마찬가지로 2에 있는 캡션을 입력할 거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S if 3 선택하셨다면 세 번째에 있는 캡션 값을 넣으실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OPT 무한에 있는 캡션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캡션 값이라는 것은 위에, 화면에 표시된 그 텍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end if 닫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뭔가가 쉽게 작업이 되셨어요. 네. 문제에서요. 또 하나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에는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고, 제조 일자는 yyy, 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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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자. M 두 글자, D 두 글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조 일자부터 할까요? 포맷을 이용하셔서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값을, 신표, 형식이 yy, 4개, 빼기, mm 빼기, dd로. 판매 가격도 포맷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입력한 값을 천 단위 구분 기호 이용해서 샵, 건마 샵, 샵,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 수량도 샵, 건마 샵, 샵, 샵으로 입력합니다. 네. 이제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직접 한번 실습해 본다면 구분에 가서 건강보조제, 제조명 뭐 그냥 입력할게요 제조일자 일자 날짜가 필요하겠네요 어, 2017년 3월 5일 판매가격 판매수량 그 다음에 하나 선택하시고 어, 일일 섭취 횟수 선택하고요 등록 한번 눌러보면 어왜 샵샵샵이 나왔을까 열 노비가,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고요 제조명은 제가 숫자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부, 조제, 제품명, 제조일자, 가격, 수량, 보존기간, 일일 섭취의 수 정상적으로 입력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